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 네. 그 다음에 또 리딩, 그러니까 체인 방향이 어찌 되는지 보면 How is the cable leading 이렇게 우리가 스탠다드 영어는 이런데 그냥 아침에 체인 리딩 하면 체인 리딩 11 o'clock, short stay, long stay 이렇게 해. 그 다음에 one shackle in auto, two shackle in auto 이렇게 간략하게. 아, 실용적이네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말해야지. 네. 너무 길게 장하게 설명하면 우리 텔레폰이 아니잖아. 트랜시버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략 명료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또 나 이제 스트렝스니까 체인 스트렝스 하면 체인 이제 이랑사가 숏 스테이, 롱 스테이, 업 앤 다운을 하거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인 방향이 확대돼 있지. 네네. 확대돼 있으니까 12시. 이게 12시고 그 다음에 3시. 네. 그 다음에 10시. 그 다음에 9시. 네. 그리고 또 체인이 만약에 그 포지션이 잘못 맞아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그 스타보드 앵커, 포트 앵커를 써야 하는데 스타보드 앵커 써가지고 네네. 배가 만약에 지금 저 밀리잖아. 밀리면서 네. 배가 이렇게 밀리면서 하면 볼바우스 바에 체인이 닿을 수 있단 말이야. 네. 선장님한테 볼바우스 바에 체인 닿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웬만하면 기스 안 나게. 우리 네. 배도 내 배처럼 네. 차도 기스 나면 마음 아프다. 그죠. 볼바우스 바에 기스 나면 우리 볼바우스 바 콘데 얼마나 풍겼어. 우리 배가 네. 여자친구란 말이야. 그렇게 네. 내 자연한 말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볼바우스 터치 됐다 하면 내가 엔진을 좀 써가지고 네. 엔카를 좀 써서 체인이 제대로 나가야 터치 안 될 거면 그러니까 그래서 리딩이 중요하고 장력 같은 경우에는 봐봐 장력이 웬만하면 숏스테이로 나가야 돼. 그렇군요. 이게 배야. 네. 이게 배인데 지금 길게 난 거를 롱스테이래. 네. 롱스테이 길지? 네. 롱스테이는 장력이 강함. 장력이 강하겠지. 장력이 강하니까 엄청 롱스테이 가겠지. 네네. 그 다음에 숏스테이는 짧지. 장력이 네. 약함. 여기는 한 30도? 여기가 장력이 강한 게 여기 30도고 요 장력이 약한 게 한 60도 정도? 네. 여기가 수평이 0도라고 하면 네. 수직이 90도라고 하면 네. 업앤다운이 90도라고 하면 네네. 장력 강한 거는 한 30도 이상? 30도 미만? 그러니까 네네. 10도에서 30도 되면 엄청 강한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어째 내주면서 이 정도 되면 인디러스 네. 기어가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겠는데요? 네. 막 땡겨. 막 땡기는데 막 네. 어째 되면 망가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롱스 때 되면 내가 빨리 엔진을 써줘가지고 네. 데스로 헤드 써가지고 장력이 줄어들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레프터가 중요하겠지. 네. 그리고 쇼스 때 되면 다시 엔진을 스탑 해가지고 쇼스 때 되는지.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업앤다운 되면 살짝 네. 멈춰가지고 이런 것도 네. 홀드해서 업앤다운 돼서 좀 장력이 좀 생기면서 또 내보내주고 해야지 일자로 쫙 깔리게 된단 말이야. 네네. 일자로 안 깔리고 그냥 막 그 바로 내리면 어떻게 돼? 막 꼬일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지면서 바로 이제 체인이 쫙 일자로 깔리게끔. 그렇구나. 그래서 레포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숏스테이, 롱스테이, 그 다음에 업앤다운도 알겠지. 네. 그리고 업앤다운하고 그리고 앵카 어웨이가 있는데 업앤다운은 뭐냐면 아까 금방도 말했지만 장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수직을 말해. 가끔가다가 앵카 어웨이를 업앤다운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인터내셔널 레포트 낼 때도 좀 부끄러워. 그렇겠네요. 그 선박 조정론에 설명을 돼 있는데 네네.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봐봐. 그럼 좀 어려워.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업앤다운은 수직 장력이 없는 상태. 수직. 앵카 어웨이는 시베리지 시베리에서 그러니까 네. 그저 해저에서 앵카가 클리어 됐을 때 이렇게 딱 클리어. 네. 그러면 클리어 된다는 말은 뭐냐? 항해가 시작된다 말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해가 시작됐단 말이 앵카 어웨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딱 그 앵카 딱 어웨이 되면 앵카 체인이 싹 흔들려. 네. 흔들려가지고 딱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배 컨디션하고 수심하고 계산해가지고 네네. 딱 잘 흔들 잘 안 보여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좀 잘 해가지고 네네. 또 수직으로 딱 살짝을 잘 봐야 돼. 그렇군요. 앵카 어웨이 되면 다 엔진 딱 써가지고 또 가야 할 거 아니야. 네. 이래지 이쪽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엔카링을 하면서 액티스를 요즘에는 네네. 내 산업사태는 선장님들이 딱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레이더 보고 네. 엔카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때보다는 그렇군요. 지금은 액티스가 있으면서 훨씬 편해.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엔카도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한번 설명해볼게. 네. 제일 처음에 우리 아까 그 팔라트에서 스탑 했잖아. 스탑 엔카하고 네. 오나트 정도 됐을 때 오나트 됐을 때 델타 5 되니까 오나트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스타보드 20로 좀 돌려서 이제 배가 그 낙조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었잖아. 네네. 그리고 나서 계속 가다 보면 1나트 되잖아. 1나트 네. 정도 됐을 때 보면 앵카 리지 거의 그 라운드에 서클에 거의 다 맞아. 네, 그렇다고요. 그때 1나트 됐을 때 뭐 안 됐지? 스탑 엔진 안 나왔어. 알지. 죄송합니다. 데스로 어선 됐지. 바보 깜빡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데스로 네. 어선 딱 하잖아. 네. 점점 지금 여기 보면 직선으로 쭉 간 게 헤딩이야. 네네. 헤딩은 자유로 수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벡터가 있단 말이야. 네. 벡터가 이렇게 막 액티스 봤잖아. 네. 이게 뭐냐면
그 GPS에서는 스피드와 코스야. 그러니까 두 개 달라. 네. 그래서 해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 해린이 그때 당시에 145도 정도 됐단 말이야. 네네. 우리가 이제 낙조하고 똑같은 방향이 딱 됐을 때 145도였어. 145도고 그러면 그리고도 그래도 1라트 정도가 되니까 우리 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자가 1라트 정도에 됐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대수로 스타나니까 점점 백자가 줄어들겠네. 네, 줄어들겠네요. 줄어들다가 0.2 됐을 때 내가 스탑엔진 한다. 아, 그래. 제 이게 스탑엔진. 그래서 영상 보고도 야, 체인 내줘 하면. 네. 체인 내주면서, 한, 체인 그, 탱크가 한 110에서 5m 정도니까 금방, 내줘. 그러면 네네. 금방 터치된단 말이야. 금방 터치되면서 이 백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좀 있으면 바로, 두 번째. 이렇게. 헤딩은 145.5인데 네. 벡터는 아, 36.7 이렇게 네.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가 0.3, 0.3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네네. 0.3 정도 유지하면서 체인을 싹 내줘. 체인 내주면 천천히 깔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밴드 되면 살짝 일항사 멈춰 네. 멈추고 그 기다려봐 엔진. 하면 이제 장력이 좀 생기면 다시 네네. 내줘 이렇게 아, 하고 그렇군요. 이번에도 좀 멈춰라 하고 장력이 생기니까 다시 내줬거든. 아,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네. 그리고 이제 체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롱스테이 되면 내가 네. 이제 대수로 살짝 해줘가지고 조금 장력이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랑서도 장력 줄였다고 내가 레포트 하면 이제 스탑엔진에서 이제 장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약간 있는 상태에서 숏스테이 상태로 쫙 깔아주는 거지. 네. 이해되지?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 배가 지금 저 이렇게 지금 커런트를 받고 있잖아. 네네. 커런트를 받고 있는데 봐봐 우리가 지금 한 0.3나트로 가고 있어. 0.3나트로 가다가 엔카 10헤드에 0.3나트로 가고 있으면서 네. 이제 엔카를 0.3 어헤드인데 엔카가 이렇게 나죠. 네. 그러면 어쩌겠어? 엔카가 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엔카가 제대로 안 나아진단 말이야.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야 되니까 네네. 안 되고 0.2나트에서 엔카를 나라 하면 진짜 바로 좀 있으면 바로 뒤로 백이 된단 말이야. 네네. 백이 되니까 터치되면 0이 될 거고 네. 터치되면서 배가 뒤로 바로 아, 이제 뺐다가 네. 뒤로 간단 말이야. 네네. 뒤로 가면서 조금씩 바뀌겠네요. 조금씩 이렇게 된단 아, 말이야. 그러네요. 그러면 나중에 엔카를 다 넣게 되더라도 엔카하고 엔카 체인이 네. 커렌트 그러니까 낙조하고 일직선이 딱 돼 있게 아, 그래 되면 이제 엔카 드레이싱도 안 되고 엔카 아, 신기하네요. 봐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나와. 엔카를 반대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이제 다 이해했지? 네. 이해하고 좀 지워볼게. 봐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낙조가 145도에서 오고 있단 말이야. 네네. 이제, 낙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봐봐. 얘를 내가 이제 그냥 이쪽에, 여기로 온다고 할게. 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앵카를 놓는다고. 네네. 생각해 보자. 그 그냥 바로 앵카를 네. 앵카를 딱 넣을 수도 있어. 그냥. 네네. 그래서 앵카 넣고. 아, 네,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딱 놓자마자 어떻게 네. 되겠어? 낙조를 받고. 버려지. 낙조 네. 쪽으로 간댔지. 네네. 낙조 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금방 앵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드래긴 되겠지. 네. 잘못하면. 그래 되니까 항상 이제 낙조하고 반대 방향으로. 아, 그러네요. 일직선 되게 딱 가서 엔카를 놓으면 엔카도 안 움직이고 네. 간단 말이야.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공시 몇 분에 한 공공시 45, 42분에 갔나 엔카를 그때 나왔거든. 네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거의 도착했을 때 한 36분인가 10헤드에 터치됐단 말이야. 엔카가. 네네. 터치되고 나서 점점점 봐봐 다 났을 때 42분이고 우리가 저조가 될 때 3시였잖아. 네. 그러면 3시까지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아, 그렇군요. 이해되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낙조가 또 이제 창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배는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순조롭게 움직이겠지. 네. 그러니까 배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아, 그러네요. 우리 배가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배 이제 드래깅이 일어나고 잘못 엔카가 저 나아지는 거야. 네. 아, 재밌네요. 재밌지? 네. 신기하지 않냐? 너무 신기한데요? 원래 아는 만큼 보여, 아는 만큼. 아, 그러네요. 저 이때까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좀 내야 할 것 같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네. 스탑하고 커먼 잉크가 있잖아. 네네. 스탑하고 커먼 잉크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다 줄게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스타퍼가 있는데 스타퍼의 VCC 기준 30만 데드웨이트 톤이거든. 30만 네. 데드웨이트 기준으로 옛날에 VCC 탈 때 기준인데 EN 뭔지 아세요? 아, 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칠레 네. 이키몬트 넘버라고 다음에 한번 찾아봐. 아, 네.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는. 아, 그래요? 지우고. 여기 보면 우리가 스타퍼가 있는데 네네. 스타퍼하고 그 윈드라스 브레이크가 있잖아. 윈드라스 네.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렇게 스타퍼가 있고 윈드라스 브레이크가 있고 체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체인을 이렇게 딱 채우고, 그러니까 시큐어하고 해산하고.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큰 외력이 발생. 그러면... 큰 외력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 저 스타파가 좀 풀린단 말이야. 아, 스타파가 아니고, 네. 그, 체인. 저 윈드라스 브레이크가 풀린단 말이야. 아, 브레이크가요? 브레이크가 풀리가, 네네. 풀리면, 풀려서 커먼링크가. 네. 스타파에 탁 치면, 예를 들어서 스타파하고 커먼링크가 네. 간극이 있었던 상태에서 네.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스타파를 빡 쳐. 요것도 네. 빵알뛰기하고 빵알뛰기 설명을 잘할 수 있어. 네. 딱 치면 아프지? 그죠. 스타파도 아플 거야. 네. 스타파도 딱 아프면서 이게 잘못하면 들린단 말이야. 아, 들리면서 네. 그 보면 핀이 있단 말이야. 스타파에도 네네. 핀이 있단 말이야. 네네.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그 핀까지 들려버려. 아. 그러니까 밴딩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나중에 밴딩 되니까 핀을 못 뽑으니까 스타퍼도 못 올리고, 그러면 앵카를 못 올려. 네. 그러면 스타퍼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용접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네, 번거롭네요. 얼마나 많이, 번거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포트에 들른 데서 바로 뭐, 한 시간 전에, 한 네. 2시간 전에, 네네. 그, 지금 앵카 올려가지고,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오랬는데, 네. 파일럿 스테이션과, 파일럿 스테이션에서 우리 배까지 한 10마일 정도 된단 말이야. 아, 10마일 그건... 정도면, 한 네.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2시간 정도에 앵카 채널 올려고 이장사를 보냈는데, 스타퍼가 안 올려져요, 쎄. 그 체인 그 스타퍼 핀이 밴딩 돼가지고 네. 나중에 가보니까 그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팍 치면서 외력 큰 외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풀리면서 커머니까 딱 치니까 스타퍼 들리면서 핀이 구부러진 거야. 아 생각만 해도 그런 사고가 있어. 아 진짜요? 그런 네. 사고가 종종 있단 말이야. 네네. 나도 이 사고 보고를 보면서 아 왜 네.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커먼링크하고 네네. 스타퍼하고 딱 붙여야 돼. 딱 이렇게 붙여. 아, 붙여놓으면 네. 스타퍼가 크게 이제 만약에 네. 브레이크가 풀리더라도 아, 스타퍼의 큰 이제 터치를 외력이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아, 네. 너무 재밌어요. 맞지? 네. 그래서 항상 스타퍼가 좀 확대되나? 네. 스타퍼하고 커먼링크하고 항상 이렇게 터치 되게 저 그림처럼요. 엔카링 할 때는. 근데 네. 그러니까 시큐어 다 하고 나서는 여기가 네. 간격이 좀 있어야 돼. 아, 그거는 그런가요?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네. 오늘은 엔카링 그 하는 것만 이제 설명할 거니까. 요 VCC 네. 그 30만 톤 데드웨이트 기준으로 내가 설명할 건데 네. 전에 내가 탔던 배라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보고 싶네. 그래서 네. 그 EA857도 아까 공부해봐라 했지만 네. 이것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스타퍼 그러니까 30만 톤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디자인 스타퍼 디자인이 NBN의 80% 정도가 맥시멈 디자인 로드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윈드라스 같은 경우 윈드라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윈드라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45 NBN로 돼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어느 게 더 파워가 세? 80%가 세지 않을까요? 네. 80%가 더 세. 네. 그래서 윈드라스 브레이크는 또 그냥 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아, 윈드라스 브레이크는 마찰. 그러니까 네. 그 안에 보면 그 라이너가 있어. 라이너가 있는데 라이너하고 쭉 브레이크를 쪼면 라이너하고 그 브레이크를 쪼면서 그 마찰 때문에 브레이크가 네네. 잡힌단 말이야. 아, 근데 스타퍼는 물리적으로 그냥 바로 스타퍼로 해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스타퍼가 더 세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윈드라스가 갑자기 풀리면서 이걸 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네. 생겨가지고 치겠지. 아 그러네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봐봐. 좀 더 네가 설명을 이해 네. 못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다 하고 있지. 네. 우리가 펀치를 이렇게 칠 때 있죠. 네. 펀치 탁 치는 거라. 네. 그다음에 요거를 미노스 치는 거라 얼마나 힘이 있어. 온몸을 향해서 네. 우리 야구 칠 때도 우리 허리로 해가지고 그죠. 온몸을 치는 거잖아요. 온몸이 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야도 윈드라스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기 온몸을 향해서 그러네요. 스타포로 향해 커머링크로가 가해지는 거야. 네. 이해됐지? 네. 오늘 힘들었는데 오늘 수강한다고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Wow.